이 슈퍼덤 X가 네. 과연 여러 가지 아까 성능, 네. 가용성, 뭐 안정성 여러 가지 면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쪽에서 과연 기존의 네. UX에 비교해서 네. 어떤지를 궁금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막 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시간이 약간 제약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포인트와 역대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장표 하나가 앞으로 나올 한 10개의 장표를 요약한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 가용성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DB에서는 용량 측면에서는 16개의 CPU를 장착해서 249의 CPU 코어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쓰는 어떤 유닉스 시스템도 단일 OS에서 이 정도까지 코어 쓰는 데는 국내에서도 뭐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웬만한 업무를 다 하나의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OS 12TB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12테라 메모리. 예, 그래서 야, 대단하다. OS 따지게 되는데 굉장히 큰 대용량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한번 장애나게 되면은 그 영향도가 조그만 박스 당연한 거 대비하면 아, 굉장히 크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용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가용성을 위해서 일반 엑스팔력이 없었던 이제 물리적인 파트처닝 기능들 장애가 나게 되면은 그냥 셧다운되는 게 아니라 장애를 치유하거나 격리하는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엑스팔력 대비해서 한 20배 높은 가용성을 제공해서 유닉스 수준의 업타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겠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량 크고 성능 뭐냐? 가용성만 좀 다냐? 성능 이런 측면에서도 기존의 X86 아니면 유닉스 대비해서 그 충분한 성능이 나오고 이걸 다 하면서도 가격이 비싸면 또안 되니까 기존의 유닉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 쓰시는 분이 찾아 넘어갈 때 유닉스로 가는 거 아니면 타사의 어떤 어플라이즈 강화 대비해가지고 최용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서 경제성을 맞추는,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이 슈퍼덤엑스의 핵심 장점이다. 여기 슈퍼덤엑스에 지원되는 OS는 모든 리눅스가 다 지원되겠죠? 예, 레드헥과 SUSE 엔터프라이즈 같은 걸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VM 같은 가상화 솔루션, 그 다음에 KVM 같은 산업표준 가상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유닉스가 아닌 일반 X86 운영체제하고 가상화 솔루션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도 VM 말고도 다른 가상화 KVM을 지원합니다. KVM. 리눅스 KVM을 아, 네, 지원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한단 그래서, 기존의 X86하고 비교해가지고 플랫폼 약간 좀 아키텍처 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구성 좀. 그럼 저런 지표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용성 지표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제온 CPU하고 리눅스 올려가지고 박스를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X86에 없었던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컴포넌트는 다 기본적으로 이중화된, 이중화됐죠. 다중화된 구조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구조를 연결하는 이런 크로스바라는 HP 기술들이 다 이제 장애에 덧붙이게끔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메모리 보호 기능 부분들 아니면은 시스템에 파치하는 부분들. 현재 X86에서는 시스템을 뭐 크게 묶었다가 줄였다 이런 파치하는 부분이 지원하지 않거든요. 유닉스에만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런 유닉스 기능들을 저희가 X86 기술로 내려서 X86 서버에서도 지원하게 되고요. 네, 장애 분석이고 자가 치유다 이런 거는 위닉스 시스템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런 시스템들 저희가 X86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서 X86에서도 위닉스의 어떤 앞선 하드웨어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슈퍼덤 전용의 어떤 리눅스를 쓰거나 윈도우 쓰게 되면은 또 개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표준의 OS 퍼널 그대로 쓰면서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OS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HP가 제공해서 산업표준의 OS를 HP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핸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제 기존 X86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그런 지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하나 같습니다. 이제 뭐야 그 일단 가용성 관점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이제 맞습니다. 특징들을. 이제 가용성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CPU를 산업표준 쓰게 되면 이제 인텔의 제온 CPU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유닉스는 아이테늄 CPU를 쓰게 되는데 이제 제온 라인업도 이제 E3, E5, E7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E7 같은 라인업이 이제 제온 라인업 중에서도 이제 기간계 업무에 쓰는 이제 고가용성 CPU인데 이 CPU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일반적으로 서버에 많이 쓰는 이제 2CPU짜리 E5 대비 아니면은 현재 유닉스 쓰는 아이템 대비해서 CPU 레벨 수준의 가용성 지표하고 기능들이 충분히 있어서 CPU가 아이테넘 같은 아니면 유닉스 CPU 같은 기능이 떨어져서 못 쓰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한 해소한 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장애나서 서비스 장애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컴포넌트 부분들은 다 온라인상에 교체할 수가 있고요. 다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동시에 두 개, 동시다발 장애하지 않는 이상 네. 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게끔 다 다운타임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없이. 예, 네네. 맞습니다. 예, 온라인 핫스왑 네. 앱에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 나게 되면은 이제 장애가 났다. 그리고 끝이 나게 됩니다. X86에서는. 그래서 장애 나면은 왜 장애 나는지 원인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되면은 기관계 시스템에서는 장애가 나게 되면은 왜 장애 나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를 해가지고 안정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왜 나는지 모르지만은 리부팅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계 시스템은 그런 부분이 핵심인데 그런 부분을 아우르기 위해 가지고 저희 슈퍼덤2에 쓰던 어떤 기술들을 X86에 이전을 해서 오류 분석 엔진이라는 걸 최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 분석 엔진을 통해 가지고 장애 나게 되면은 그냥 장애 났습니다. 끝이 아니라 엔진을 통해 가지고 왜 장애 났는지, 어디서 장애 났는지 이런 데이터 로그들을 바로 분석을 해서 어디가 장애 났는지 알아야지 고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노고를 통해 가지고 바로 고칠 수가 있고요. 이게 여러분 자가 운 셀프 리페어라고 예, 셀프 하는데 리페어 그러면 가능한데. 뭐 인간의 도입 없이 예. 개입 없이 이것이 예. 자가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엔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장애를 셀프 리페어, 자가 치유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겠죠.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에러 부분들은 내가 다시 격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났는데 어떻게 장애를 보고하느냐 이런 걸 의학에서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펌웨어 퍼스트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 퍼스트 방식이라는 거는 기존에 X86에 채택하지 않았던 방식이고요. 기존에 OS 퍼스트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OS가 모든 이제 장애를 컨트롤 하는데 OS가 인지하지 못한 장애 부분들은 로그가 남지 않습니다. 근데 펌웨어 퍼스트 정책에서는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OS 장애 났다고 전파하기 전에 하드웨어 레벨에서 바이오스에서 어디가 장애 났는지 뭐가 장애 났는지를 리포팅 한 다음에 OS에 장애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장애를 캡처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난 후에 어떻게 로그가 남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런 펌웨어 퍼스트라는 설계 방식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 다 했는데도 장애가 났어요. 장애 안날 수는 없겠죠. 그럼 장애는 빠르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 구조상 장애 난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그 격리를 해서 업타임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슈퍼덤 X에 들어간 자, 이렇게 기술이다라고 장애가 예. 나가지고요. 한 사이클 돌았어요. 네. 이렇게 몇 사이클 돌면은 이게 나중에 장애를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어떤 그런 장애를 예방하진 예방하는. 않지만은 이제 장애가 난다는 걸 경고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다 경고하는. 보면은 언젠간 장애 날날 수가 거다. 있으니까 아, 조심해라. 예. 미리 서비스 정규 서비스 시간에 고치는 게 낫겠다는 거를 예측하는. 프리벤티브한 페일리어 노티피케이션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제 어떤 가용성을 높이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큰데 이걸 하나로 운영해가지고 싱글 OS가 좋긴 한데 싱글 OS로 장애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영향도가 큰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업무에 따라서 뭐 240코어가 다 들어가는 건 좋은데 240코어가 다 필요하지 않고 난 쪼개지고 싶다. 근데 240 갖다 놓고 20코어만 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활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 써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이제 파트션입니다. 파트션을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격리가 안돼 있으면은 아무리 파트션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 장애 나면은 다 장애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파트션이냐 놀이적인 파트션이냐가 중요한데 HP의 인티그리티 슈퍼덤 9는 이제 업계 유일하게 정기적인 파트션을 지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S5에 넘겨서 하나의 시스템을 파트션에 맞춰가지고 분리하기 때문에 설사 하나 파트션이 장애 난다 하더라도 다른 파트션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을 큰 바구니에 담는다 하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라 그것만 설사 장애 난다 하더라도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기존에 이제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파티션 대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그렇죠. 거네요. 소프트웨어 파트션은 파트션 했다 하더라도 하나가 당연하게 되면 전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용성이 높아서 시스템 통합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장애 치유한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요 장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CPU에나 어떤 PC 장애 났다. 그러면 그냥 일반 엑스파일 서버에서는 그냥 장애 났으니까 시스템 리부팅 끝, OS 다운 이렇게 뜨는데 펌웨어 퍼스트 방식에서는 그 방식 최대한 격리를 해서 장애 난 배드 데이터 부분들을 격리해가지고 시스템은 계속 러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라이브 리커버리 이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돼서 가용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뭐 이제 또 이제 메모리 장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셧다운 시킨 요소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메모리 에러입니다. 네. 메모리 에러가 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리부팅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슈퍼타 맥스처럼 메모리가 12테라 뭐 9테라하게 되는데 네. 가지 많은 나무 이제 바람 날 줄 없으지 뭐 작은 메모리 비트 에러가 많이 날 수가 있죠. 네. 그럼 비트 에러 날 때마다 시스템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슈퍼타 맥스에서는 더블 칩 스페어링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닉스에 쓰던 이제 메모리 보호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x86 기전에도 이제 넘겨서 이제 멀티비트 장애가 안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러를 격리해서 CPU는 계속 돌아가게끔 시스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네. 메모리 고향성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메모리 장애를 통해서 나라는 시스템 셧다운 시간을 85% 정도 개선했다 하는 이제 제 내부 연구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 대용량 메모리 쓴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자, 그 지금 시스템 쪽 얘기했는데 네, 예.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도 네네. 애플리케이션 쪽도 뭔가 가용성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애플리케이션 맞습니다. 가용성 관점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하드웨어가 격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서비스가 살아있으면은 하드웨어는 사실 장애나도 무관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가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서비스 가용성이 중요하다 말을 합니다. 요새 같은 하드웨어 가용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서비스 가용성을 위해서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는데 클러스터링을 X86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리눅스 OS 쓰는 걸 쓰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 업체 쓰는 클러스터링 쓰게 되는데 HP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20년간 운영하던 서비스 가드라는 자체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걸 리눅스로 이제 이전을 해서 한번 장애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재개동한다. 그럼 4초 이내에 페어러블을 시켜서 네. 사용자들한테 거의 그 장애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빠른 시간 안에 리커버리를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시스템 간에도 리커버리 가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가드 디플레이 할 때도 보다 빠르게 네. 디플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쓰는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이지만 네. 그런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게 서비스 가드 포 리눅스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굉장히 보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뭐 기존 이제 OS 단위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이유는 네. 그 페이러블을 빨리 하는 이유인데 페이러블 시간을 어떤 서비스나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분단이 한다 그러면 저희 초단위로 초단위니까 예, 리퀘스트 네. 있기 때문에 재기동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요소가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유닉스에서 네네. 그 돌던 것을 그렇죠. 리눅스로 이제 맞습니다. 시키신 예. 거죠. 예. 예. 네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슈퍼롬 2가 같은 하드웨어를 쓰고 CPU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유닉스냐 리눅스냐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에 대한 기능은 똑 어떤 특성은 똑같고 네. OS만 남게 됩니다. 그럼 유닉스가 좋냐 리눅스가 좋냐 이런 지표가 되게 되는데 리눅스가 유닉스 대비해가지고 뭐 모든 측면에서 앞섰다라고 말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리눅스는 여전히 리눅스 대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 계속 발전해가는데 리눅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HP만의 리눅스를 만들게 되면 또 HP 고객들을 HP한테 종속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HP 기술을 리눅스 커뮤니티에 이전한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리눅스를 개발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유닉스의 기술을 넘기는 컨트리뷰터 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장애난다 그러면 덤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크래시 덤프하는 기능들을 넘긴다든지 뭐 서비스 가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리눅스의 커널 부분들도 네. 성능이나 CPU를 16기 200kb로도 돌아가시게끔 네.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리눅스의 기술을 저희가 적구서도 넘겨서 네. 리눅스의 생태계도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가용성 관점 봤다면요. 네. 이제는 이제 운영의 편리성 예.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관점도 한번 말씀 예, 예. 그래서 얘기해 볼까요? 네. 예, 가용성이 뛰어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쓰게 되고 중요한 업무를 쓰게 되면은 환경에 따라서 시스템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스템을 어떻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증설할 때 뭐 그 큰 뭐 소위 말해서 뭐 포크링 가져다가 뭐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작은 컴포넌트 가져다가 쉽게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모듈 구조입니다. 모듈 구조를 하게 되면은 그 컴포넌트 장애한다 하더라도 해당 모듈만 끼게 되면 되고 새로운 게 증산한다 그러면은 모듈을 갖다 붙이기만 하는 구조로 해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슈퍼덤 2X 및 2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동일하게 모듈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구조도 해가지고 하수압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다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싱글 포인트 밸류가 없습니다. 네. 하나 모델만 당연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 났을 때 부분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설하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이제 모듈 구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유닉스 시스템 외에 타사 시스템들도 기본적으로 다 하이엔드들은 다 모듈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인클로저가 하나 딱 묶여 있는데 그 인클로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망식되지 않는 이상 장애날 수 없게끔 네. 되는 구조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대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윈도우즈도 넣고 싶고 리눅스도 넣고 싶고 가상화도 네.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그런 분 하려면 운영체제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슨 기능들이 장애를 격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시스템을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OS, 서로 다른 업무 이런 쪼개서 할 수 네.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네. 그 워크에 맞는 시스템 변경을 시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다음에 시켜 주고 다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것이 크게 이제 다 하드웨어 파티션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M8라고 부르는 들이 이제 하드웨어 파티션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 묶여 있는데 그럼 저걸 다 하나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웹 기반의 GUI 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커맨드 라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인터페이스 제공하는데 이런 인터페이스 통해 가지고 파트션이 몇 개든 간에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 장애 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관리 포인트가 잃어버린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이중화 돼가지고 네. 하나가 장애 나도 다른 모드에서 바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설사 두 개 장애 나서 둘 다 껐다 켰다 하더라도 5분 안에 네. 장애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많이 기다리게 되면은 사실 펌웨어 업데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운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시스템 안에는 이제 펌웨어 관리자가 장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펌웨어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장애 분석 엔진이 이 모드에 들어가서 이런 기록과 치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핵심 네. 관리 모드입니다. 자 가용과 이제 운영의 편리성, 그다음 이제 성능 그렇죠. 중요하셨습니까? 예, 성능 볼까요? 예, 네. 성능적인 지표에서는 이제 현재 미션 컨센서 시스템에는 이제 뭐 C, C 플러스 같은 언어도 쓰지만은 자바 기반으로 최근 들어 많이 쓰시거든요. 자바 기반에서는 이 스펙 JBB라는 벤치마크에서 자바 처리를 얼마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 척도가 됩니다. 시스템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게 되는데 그동안에 한 시스템에서 1밀리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시스템 없었는데 이 엑스팔릭 시스템 유일하게 이 슈퍼덤 X 16개 CPU를 가지고 100만의 한계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할퍼를 돌파했는데 CPU 많아서 그냥 한 게 아니라 CPU 많다고 해서 성능이 확장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4 CPU 기준으로 해서 16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3.6배, 4배는 아니지만 거의 3.6배 정도 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서 4 CPU 시작하다가 성능 연결에 대해서 80PU, 16PU 갔을 때 네. 성능을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제공한다 하는 네. 부분들이 확장성 가능하다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성능을 리니어하게 거의 리니어하게 네. 올라갈 네. 수 있게끔 확장할 수 있다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고요. 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대놓았던 그 원인이랄까 예. 이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CPU를 넣는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CPU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게 서버에서 하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X86 서버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8개, 네. 16개. 네. 근데 8개가 보통 일반적인 한계인데 8개를 붙였을 때 어떻게 붙이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일반 X86 서버에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이제 라운드 로빈 형태로 네. 이렇게 삥 둘러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데이터를 옮길 때 네. 1번 CPU, 만약 5번 CPU 막 이동한다 네. 그러면은 최소의 그 연결 패스를 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X86 서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저희 슈퍼돔에 쓰던 이제 노드 컨트롤러, 크로스바 노드 컨트롤러라는 것들을 그 중앙에 취해받게 되면은 네. 16개의 CPU가 이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 컨트롤러가 CPU 사이사이의 데이터 교환과 메모리 교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각 CPU마다 이제 CPU 캐시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캐시라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중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CPU가 캐시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이제 캐시 일관성이라는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일반 X86 서버에서는 이 트래픽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CPU를 늘릴수록 성능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제 문제점이 네네. 있는데 네. 이 XNC라는 기술을 통해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한 통신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CPU 간의 통신 부분들을 최소의
패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CPU가 가장 빠른 컴포넌트인데 CPU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데이터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메모리,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디바이스 아니면 IO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디바이스들을 CPU에 가장 근접하게 붙이는 게 그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인텔의 그 재원 CPU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부분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PCI에 바로 붙여가지고 별도의 버스, 허브 없이 데이터를 바로 주기 때문에 그런 다이렉트 커넥트 IO를 통해가지고 성능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포를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셀 블레이드, 2 CPU가 되는 셀 블레이드당 한 100GB의 대역폭을 이제 낼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초당 테라바이트의 메모 초당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적인 데이터 처리를 이런 다이렉트 구조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 X86에 낼 수 없었던 그 성능의 벽을 깰 수 있는 주요 핵심 차별적인 기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가용성, 사용도 편하고 그다음에 성능도 좋고 뭐 나중에 결국 돈만 그렇죠. 좀 이렇게 경쟁력 하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얼마냐 많이 물어보시고요. 쏘아지죠, 쏘아. 네. 그래서 가격만 말했을 때는 이제 구성에 따라 틀리고 그대 상황에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조건에서 동일 상황이라 그러면은 얼마 차이냐를 우리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메인 DB, 메세컨이나 DB에서 오라클 엑셀레이터 같은 이제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를 쓰는 게 국내에도 꽤 고객이 있는 상태면 어느 정도 그런 고객들을 대비해서 개방형으로 또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개방 시스템 대비해서 성능은 충분히 나오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 얼마나 측면에서는 이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부분들 아니면 하드웨어 비용들 아니면 유지 보수 비용 전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 엑셀타 대비해서 3년간 유지한다 그러면 한, 한 30% 정도의 비용 절감을 저희가 여기서 제일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 소프트웨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오라클 엑셀데이터에 비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죠. 오라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박스를 가지고 크로스링 구조를 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코어마다 라이센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링 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코어까지도 라이센스 부정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쪽에 있기 때문에 뭐 RLC 같은 멀티노드 어떤 크로스링 구성을 해야 되는데 슈퍼텀 X로 가게 되면은 RLC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DB 코어만큼만 딱 쓸 수가 있습니다. 6코어가 필요하면 6코어, 12코어면 12코어 필요한 코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는 코어까지도 서버에 들어가는 걸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코어만 파생 기능을 통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유연을 가져가면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엑셀레이터 대비한 특징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유닉스를 쓰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노후 유닉스를 쓰되 새로운 뭐 요즘 뭐 아비엔 파워 같은 것도 새로운 세대가 나왔고 뭐 이렇게 상태인데 그럼 그게 쓰는 게 낫냐 측면에서도 기존의 노후 시스템들을 유닉스를 가면서 파워로 같은 현재 유닉스를 쓰는 거 대비해서 이런 산업 개방형 시스템 쓰시게 되면은 하드웨어 비용들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유닉스는 이제 하드웨어 국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이런 DB 라이센스 코어가 유닉스 대비해서 이제 코어 팩터가 한 50% 정도의 비용만 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